캐스퍼를 구매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캐스퍼의 매력 포인트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당당한 SUV 캐스퍼. 우선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오, 전반적으로 미래지향적이고 개성있는 디자인을 가졌는데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 전면부는 동그란 LED 주간 주행등과 앞쪽의 그릴이 눈에 확 들어오죠. 파라메트릭 패턴의 그릴과 동그란 주간 주행등이 매력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미래적이면서도 통통 튀는 캐스퍼의 개성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릴 밑에 강인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 부분, 스키드 플레이트라고 하는데요. 캐릭터 라인을 적용하여 더욱 아이코닉한 전면부 이미지를 구현해주고 있습니다. 더 활동적인 분들을 위한 캐스퍼 액티브도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냉각 성능을 강화한 메쉬 타입 그릴이 가장 큰 차이점이죠. 스키드 플레이트 역시 냉각 성능을 강화한 모습입니다. 옆모습도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뭔가 울퉁불퉁 근육질이 떠오르신다고요? 역동적이면서도 볼륨감이 느껴지는 앞뒤 팬더 디자인 덕분입니다. 그리고 굵직하면서도 단단함이 느껴지는 뒷필러 디자인과 동급 최초 적용된 17인치 휠까지 SUV의 강인함이 느껴지시죠? 거기에 브릿지 타입의 루프랙까지 함께하면서 SUV의 멋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전면부와 통일성이 느껴지는 후면부에서도 캐스퍼의 매력 포인트를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파라메트릭 패턴의 테일 램프와 스탑 램프, 원형 디자인의 턴 시그널 램프와 리어 리플렉터까지 굳건한 느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면이 남달랐던 캐스퍼 액티브, 후면에서도 차별화된 디자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본형 모델에서는 만날 수 없는 전용 리어 스포일러가 눈에 띄네요. 그리고 하단의 스키드 플레이트 역시 더 또렷하고 강인한 이미지로 변신했습니다. 개성 넘치는 외관 디자인만큼이나 매력적인 캐스퍼의 실내 디자인 함께 보시죠. 실속 있는 공간감과 시원한 개방감은 깔끔하고 심플한 디자인 덕분입니다. 그리고 요소요소의 동글동글한 라운드 형상의 디자인 포인트를 살린 덕에 캐스퍼만의 개성도 느낄 수 있죠. 그러면서도 하이테크한 감성까지 어우러져 있다는 게 캐스퍼의 장점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디자인뿐만 아니라 높은 편의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버튼 배열과 크래쉬 패드와 일체화된 이 에어 벤트는 물론이고 센터 콘솔을 없애고 기어 노브 전방 배치로 확보한 일렬의 워크스루 공간은 캐스퍼만의 매력 포인트입니다. 디자인과 편의성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은 바로 감성이죠. 캐스퍼만의 컬러 포인트인 실내 무드 램프까지 선택하신다면 이렇게 캐스퍼만의 감성을 충만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안전기능은 어떨까요? 캐스퍼는요, 동급 최초로 적용된 앞좌석 센터사이드 에어백과 차체 구조 보강을 통해서 보다 더 안전해졌다는 거 꼭 기억해주세요. 그럼 캐스퍼의 현대 스마트 센스 기능도 알아볼게요. 먼저 전방에 차량이 급정거하거나 보행자, 자전거 탑승자를 감지해 사고를 예방하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 전방의 차선을 인식하여 차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중앙을 유지해 운전자의 피로를 줄여주는 차로 유지 보조 기능, 운전자에게 졸음 운전을 경고하는 운전자 주의 경고, 정차 중에 전방 차량이 출발하면 알려주는 전방 차량 출발 알림, 야간 주행 시 자동으로 하이빔을 껐다 켜주는 하이빔 보조 기능, 주차 시 후방에 위치한 장애물을 감지해주는 후방 주차 거리 경고, 목적지 도착 후 뒷좌석에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는 후석 승객 알림까지 놀랍게도 모두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캐스퍼와의 안전 만렙 캐미!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선택 가능한 다른 첨단 기능들로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의 안전속도나 곡선구간 등 도로 상황에 맞춰 속도를 안전하게 조절하는 내비게이션 기반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변경 시 사각지대인 후측방의 위험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제동을 도와주는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후방 출차 충돌을 방지하는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승객의 하차 시 안전한 하차를 돕는 안전 하차 경고까지. 완전 안전한 캐스퍼네요. 안전해. 다양한 편의 사양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캐스퍼만의 장점입니다. 공조 오토 모드시 풍량 세기를 총 3단계로 나눠서 설정할 수 있는 건 기본이고요. 실내 온도를 자동으로 유지하는 풀 오토 에어컨, 운전석 통풍과 앞좌석 열선 시트, 그리고 스티어링 휠 열선도 선택 가능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공조와 스티어링 휠 열선, 운전석 통풍, 열선 시트까지 똑똑하게 통합 제어하는 운전석 자동 쾌적 제어 기능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운전자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운전석 시트 암레스트, 감성을 충전하는 실내 무드 램프, 시동과 공조 장치까지 켤 수 있는 스마트키 원격 시동과 선루프까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역시 풍성합니다. 후방 모니터 화면 표시 기능은 물론이고 블루링크, 카카오아이 음성인식,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가 가능한 8인치 내비게이션을 중심으로 현대카페이, 카투홈 기능까지. 캐스퍼 똑똑해! 캐스퍼만의 꼼꼼한 매력 포인트도 바로 공개합니다. 동승석에서 운전석으로 편안하게 이동 가능한 1열 워크스루뿐만 아니라 2열 역시 바닥의 터널 높이를 낮춰서 공간감도 높이고 이동성도 높였습니다. 수납 공간도 한번 볼까요? 스마트폰을 놓을 수 있는 트레이와 동승석에도 작은 트레이로 활용도를 높였고요. 로어 트레이까지 야무지게 활용 가능합니다. 동승석의 맵포켓과 글로브 박스는 기본, 현대인의 필수품인 USB 포트도 앞과 뒤에 친절히 배치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캐스퍼의 공간은 유한하지만 공간 활용성과 선택의 폭은 무한에 가깝습니다. 동승석과 2열은 물론 운전석까지 풀폴딩되어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데요. 조용히 떠나는 나 혼자만의 드라이빙. 그럴 때 동승석을 접으면 시트백 보드에 전용 트레이를 장착해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고요. 큰 짐을 실어야 하는 커플 캠핑족이나 친구의 이사를 도울 때는 2열 폴딩으로 큰 짐들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스키나 골프처럼 긴 짐을 실어야 하는 랩포츠 매니아라면 친구와 함께 싣고 떠날 수 있죠. 3명이 공항까지 가신다고요? 2열 좌석 하나만 폴딩해 캐리어 3개를 싣고 가는 것도 충분합니다. 만일 뒷좌석의 승객을 자주 태우신다면 2열 슬라이딩과 리클라이닝 시트를 선택해서 거주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캐스퍼의 장점은 달릴 때뿐만 아니라 멈춰있을 때도 빛이 납니다. 혼자 길게 누워 솔로 캠핑을 즐기는 건 물론이고 1열을 모두 폴딩하고 뒷좌석에 앉아 다리를 쭉 뻗어 안락한 데이트를 즐길 수도 있고요. 1, 2열을 모두 폴딩해 두 사람의 차박도 충분히 소화 가능합니다. 1, 2열을 모두 폴딩했을 때 이처럼 넓은 실내 전폭과 전장으로 두 사람이 충분히 발을 쭉 뻗고 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캐스퍼를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저렇게 무한 변신 가능한 캐스퍼. 꼼꼼한 포인트 몇 가지 더. SUV답게 편안한 승하차가 가능한 높은 전고, 뒷좌석 슬라이딩 시 최대 301리터의 넉넉한 트렁크 용량도 놓칠 수 없는 포인트입니다. 파도 파도 끝이 없는 캐스퍼의 무한 매력. 디자인과 편의 기능은 물론이고 안전 기능과 공간 활용까지 아주 완벽한 멀티플레이어죠. 캐스퍼의 매력 충분히 아셨을 테니까 이제 느끼시면 됩니다. 캐스퍼 출발!